자, 이제 두 번째 또 영상이. 네, 누가 봐도 이거 누가? 네. 얼굴 톱라인이 아, 되게. 한, 저도 알 것 같은데. 네, 한 2주 전에 뵀던 것 같은데. 네. 시즈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초밥 중에서도 연어 초밥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중에서도 지방질이 굉장히 많은 예쁜 선홍빛에 사르르 녹는 연어 초밥이 생각이 납니다. 와, 자, 감사합니다. 누구일 것 같나요? 아, 우리 이제 디에이드의 안다은 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안다은 씨랑도 그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? 네. 다은이랑은 제가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. 한, 나 언제 만났지? 한 2, 3년 전에 처음 만나서. 지금 디에이드라는 팀 이름 전에부터? 네. 그걸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. 네, 전부터. 네, 알다가 딱 그 좀 그 사이에 만났어요. 근데 그렇게 일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. 그러면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지나왔겠네요? 네, 어떻게 보면은.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. 네. 네. 네,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서 그런 모습도 많이 지켜보고, 그다음 그랬죠. 네. 안녕하세요, 디에이드의 다은입니다. 치즈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초밥 중에서도 연어 초밥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중에서도 지방질이 굉장히 많은 예쁜 소금빛에 사르르 녹는 연어 초밥이 생각이 납니다. 딱 들으면 귀가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진 음악이 딱 귀에 꽂히는 그런 아주 재미난 사운드들이 확 귀를 사로잡잖아요. 그래서 귀엽게 다섯도 준비해봤어요. 저만 알고 있는 혜경 씨의 비밀. 저는 사실 사적으로 혜경 씨와 술자리를 많이 갖는 편이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많이 보긴 했지만 비밀은 비밀이기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로 끝까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비밀입니다. 지금까지 너무너무 혼자서 잘 해왔고 나도 치즈의 팬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언니의 앞으로의 길도 평생 응원할 테니까 힘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니가 하고 싶은 거 꾸준히 그냥 언니 가고 싶은 길만 꾸준히 걸어갔으면 좋겠어. 난 항상 언니 편이야. 화이팅! 오, 찡하다. 사랑합니다. 어떡해. 조세. 와, 너무 찡하네. 그러니까요. 너무 감동이네요. 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다은 선생님. 다은 씨는 왜 치스비치에서 빠졌죠? 오인조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약간 요즘 아이돌 약간 그런 방식으로. 마지막 멤버로. 네, 약간 좀 모셔볼까라는 생각을. 네, 아유. 셀럽5와 겨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아 맞네요. 당연히지. 네. 네, 일단 두 분 우정 너무 보기 좋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까 스텔라장 씨도 그렇고, 다은 씨도 그렇고,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. 저도 두 분 응원합니다. 감사해요. 자, 노래를 이제 한 곡 또 듣고 갈 텐데, 네.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, 디에이드, 방금 나왔던 디에이드의 기획사가 에이드 뮤직인데, 또 네. 에이드 하면 또 이게 떠오릅니다. 오렌지. 아, 오렌지. 네. 가장 치즈의 색깔이 잘 묻어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 안 찍나요? 아, 그러니까요. 이 노래.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, 이게 타이틀인데.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